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쓸모있고 없고의 그 차이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자 4편 인간서에 등장하는 장석이라는 이름의 유능한 목수와 천년 넘도록 오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커다란 상수리나무 사이에 벌어지는 우언 한 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세상의 쓸모 있음과 없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입니다. 어느 날 장석이라는 유능한 목수가 제 나라로 가다가 사당 앞에 있는 큰 상수리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수리나무 역사수의 크기는 수천 마리의 소떼를 덮을 만했고 그 나무의 둘레는 100아름이나 되었고 나무의 높이는 웬만한 산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구경하느라고 장사진을 이루고 많이 찾았던 거죠. 하지만 목수인 장석은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그에게서 목수일을 배우던 제자 한 명이 스승인 장석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제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구하러 선생님을 따라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제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이 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니 이는 어찌 된 일이지요? 라고 제자가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말아라. 이 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다. 이 나무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게 되고 관을 만들면 빨리 썩어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쉽게 깨져버리고 문짝을 만들면 나무에 진이 흘러내리게 되고 기둥을 만들면 곧 조미 먹는다. 그러니 이 나무는 제목될 것이 못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쓸모없어서 이 나무는 그토록 오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장석이 말을 합니다. 상수리나무가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고 사방의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크게 자라난 것은 그 나무가 특정한 쓰임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용지용, 쓸모없음이 쓸모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석은 목수의 입장에서만 상수리나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상수리나무 입장에서는 도끼질이라든지 톱질을 당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면하느냐 하는 생사가 달린 상황인데도 말이죠. 이와 같이 입장에 따라서 쓸모 있음과 없음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다음 이야기로 목수의 꿈속에 나타난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여정을 마치고 목수 장석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상수리 나무가 꿈속에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를 어디에다 견지라 했던 것인가요? 그대는 나를 좋은 제목에 견지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돌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 등과 같이 과일나무에 견지려고 했던 것입니까? 과일나무는 과일이 열리면 따게 되고 그 과일을 딸 적에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찢기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자기들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수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입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지요. 세상 만물이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기를 바란 지 아주 오래입니다. 내가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제야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져서 쓸모없음이
나의 큰 쓸모가 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쓸모가 있었더라면 어찌 이렇게 커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대와 나는 다 같이 하찮은 사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서로를 하찮은 것이라 헛뜯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처럼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쓸모없는 사람이 어찌 쓸모있는 나무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나무가 꿈속에서 목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 산인, 쓸모없는 나무, 산목, 이러한 얘기를 한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목수인 장석에게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쓸모있는 묵목이라고 과일나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나무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수인 장석에게 쓸모없는 나무라고 자기를 비난하기 이전에 나이 먹으며 죽어가는 당신 스스로나 쓸모있는지 돌아보라고 나무가 목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다른 객체나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쓸모 있다 또는 쓸모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자와 목수의 대화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장석 옆으로 제자가 달려와서 스승인 장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쓸모없기로 택해놓고서 사당나무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수인 장석이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쉿! 조용히 해라. 저 나무는 단지 사당에 자기 몸을 맡겼을 뿐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욕하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저 나무가 사당나무가 되지 않았다 한들 잘려나가는 일이야 있었겠느냐? 저 나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른데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서 그 나무를 평가한다면 이 또한 먼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라고 목수가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당나무에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들이밀며 비난한들 그게 먹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까마귀는 자기 위에 다른 모든 새들이 다 까만 줄 알고 또 백로는 자기 위에 다른 모든 새가 다흰줄 알고 있다가 까마귀와 백로가 서로 만나게 될때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는 왜 나하고 다르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툴 수가 있는 거죠. 새들의 울고그름을 조물주인 신 말고는 누가 판정해 줄수 있겠느냐라는 말이겠죠. 까마귀와 백로 사이에서는 결론을 낼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니까 억지로 옳다, 그르다면서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때 알아서 결정할 일이니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와는 다르구나 라고 한번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장자의 우원 속에 나오는 상수리나무 역사소와 목수 장석의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 구성원 속에서 오늘 이야기 속의 목수 장석과 같은 유용성만 찾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평상시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무용지물의 말을 먼저 떠올리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장제의 이야기처럼 쓸모없는 것에 쓸모있음, 무용지용, 이라는 역설의 지혜를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와 놀이가, 직장인들에게는 일과 휴식이, 그 어느 것도 쓸모있지 않은 것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